디럭스 버전과 에센셜 버전. 네, 첫 번째 앨범 누구입니까? 아, 저 눈물 나요. 아, 앨범이 사람 울리네 진짜. 안녕하세요, 알제입니다. 제가 리버스샵에서 이 앨범을 정각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다른 분들보다 배송이 좀 많이 느려가지고 혹시 이벤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특전인데 수량에 맞춰서 잘 왔습니다. 전 앨범 8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앨범 1개를 같이 살펴보고 나머지는 언박싱의 하이라이트 랜덤 포카를 같이 뽑아봅시다. 앨범 디자인은 디럭스 버전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이게 영광의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걸 이 상태에서 뜯게 되면 스티커에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비닐을 먼저 뜯고 좀 더 깔끔하게 뗄 수 있습니다. 디럭스 버전이랑 에센셜이랑 크기는 같은데 에센셜이 좀 두께가 많이 얇죠. 사실 이 디럭스 에디션이 워낙 구성품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 에센셜이 얇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앨범 사이즈와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터. 익숙한 사진이죠. 이런 접지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어? 아이고, CD. 디럭스 버전과 에센셜 버전. 그리고 이 포토북에 포토카드. 일단 QR코드하고 이렇게 7장에 이게 지금 랜덤 포카네요. 랜덤 포카가 딱 티가 나는 게 이것만 지금 세로로 된 포카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포토북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디럭스 버전에서 봤던 건데 살짝 다릅니다. 오, 이런 구도의 사진이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 디럭스 버전에서 봤던 포토. 이건 처음 본다. 이 사진 진짜 예쁘다. 지네 방. 야, 이 B앨범에 이 멤버들의 미모. 디럭스 버전에서는 이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진이 커졌네. 저는 이런 거 볼 때 꼭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상에 비치는 석진의 얼굴을 한 번 또 감상을 해줘야죠. 정국. 야, 지민. 개인적으로 전 지민의 방을 제일 좋아해요. 내 취향이야. 멋있다. 이 사진 봐요. 너무 예뻐. 남준. 남준 이때 머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쁘다. 슈가. 와, 이 사진 뭔가 되게 어려 보인다. 태연. 새롭게 추가된 사진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앨범이다 보니까 사진들이 다 비슷해 보이긴 해요. 다들 피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슈가는 또 혼자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와, 와, 저 왜 이렇게 다들 예쁘냐.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야. 와, 남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진짜. 슈가.
전체 사진. 끝났어. 수록곡들의 가사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땡스투가 있네요, 뒤에. 와, 땡스투를 너무 정성으로 다 적어줘서 진짜 길다. 마지막만 좀 읽어볼까요? RM, 방탄과 아미를 넘어 당신에게 가닿기를. 제가 당신의 조약돌이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슈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들 땐 이 음악들을 기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육, 지치고 힘들겠지만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진, 항상 저희 노래 들어주시고 저희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미 항상 행복하세요. 지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언제나 지켜봐 주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 다들 오늘 하루도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변치 않을게요. 아, 저 눈물 나요. 왜 이러지?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살아있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미 여러분들입니다. 그 점 잊지 마세요. 아, 너무 보고 싶네요.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봐요. 아, 앨범이 사람 울리네 진짜. 이제 포토카드를 봅시다. 여기 바인더에 있는 게 디럭스 버전? 짠! 에센셜 버전. 에센셜 버전이 사진이 좀 더 확대됐죠? 표정도 살짝 달라요. 진? 와, 너무 예쁘다. 슈가? 여기선 귀엽게 눈을 감고 있지만 여기서는 귀엽게 쳐다보고 있죠? 호비, 귀엽게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민, 저는 이 에센셜 포카가 더 예쁘네요. 태영, 정국, 그리고 디럭스 버전에만 있었던 단체 포카, 폴라로이드. 이렇게 살짝 차이가 있죠? 대망의 랜덤 포카. 그리고 이거는 특전이에요. 이 특전도 랜덤 포카가 들어있어서 두 개씩 같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앨범 누구입니까? 짠! 지민이 나왔어요. 특전은 짠! 호비. 호비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은 별로 안 떨리네요. 이렇게 예쁜 카드 홀더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일반 앨범 포카와 같은 사이즈. 자, 이렇게 여깄다. 세로로 된 사진. 살짝 떨리네요. 두 번째는 누구? 짠! 호비. 아, 역시 셀카가 예쁘다. 특전 짠! 야! 아, 최애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어? 다 가로인데? 아, 단체 하나 나왔습니다. 단체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특전. 짠! 이렇게 호비. 조장. 오! 세로 사진이다. 일단 단체는 아니라는 뜻이네요. 하나, 둘, 셋. 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아, 제발. 다섯 번째. 어? 뭐야, 왜 여기 따로 껴있지? 지민이 일단 중복으로 왔고요. 근데 여기 포카 껴있던 자리에 앨범에 좀 하자가 있죠? 하나, 둘, 셋, 짠! 어? 세상에. 역시 예상은 했지만 이게 8장 사고 8개를 다 모으기는 쉽지가 않죠. 뭘 기대한 거야? 여섯 번째. 어? 아, 이거 단체다. 단체가 한 장 더 왔습니다. 제발. 하나, 둘, 셋, 짠. 오, 오. 정구가. 어서와. 아, 좋아. 일곱 번째 앨범 포토북 보세요. 이럴 수가. 제발 새로 사진 들어있으세요. 제발. 오!
잠시만요. 지금 BRM 정국 슈가 네 명 중에 한 명만 제발. 하나 둘 셋 쯤. 호비 두 장. 쯤. 오. 예쁘다. 마지막 앨범이에요. 오. 아. 단체. 단체 세 장. 마지막 특전입니다. B랑 슈가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면 돼요. 둘, 셋. 와, 이번 포카드 근데 진짜 다 예쁘다. 일단 특전은 아쉽게도 B만 없습니다. 태연군만 없어요. 아, 그 앨범 포카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최애가 하나 나왔고 호비 두 장 그리고 단체 세 장 지민 두 장 이렇게. 근데 저 앨범 이렇게 많이 산 거 처음이거든요. 재밌다. 다시 한번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그래미 어워즈 노미네이션을 축하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But I'm gonna dive into you. And maybe I'll drown. But what can I do?